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오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닦아야 할 수행으로 사마타, 빗바사나, 우필차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는 부분 공부했는데요. 지관사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행의 삼총사는 지혜와 선정과 평등심으로 해석이 되고요. 대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이 지관으로 평등심을 얻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빗바사나, 우필차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 내용이 680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마타. 소리 나는 대로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지, 그칠 지자죠. 지 또는 적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산란함을 멈추고 평온하게 된 상태. 그를 사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대상의 인연이 돼서 좋은 생각 또는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신을 번거롭게 하고 어지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번뇌를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타인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능히 번뇌를 없애고 능히 번뇌를 조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요하다고 번역을 하는데요, 신업, 구업, 의업의 삼업을 고요하게 하고 오용락을 멀리 여의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요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능히 맑게 한다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혼탁한 그런 법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맑게 한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마타는요, 번뇌망상을 그치고 고요한 마음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선정삼매의 모습 가로치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 선정 정자 할때그 정자입니다. 선정의 모습이다. 네,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윗바사나인데요. 윗바사나, VIPASSANA. 위 원래는 영어로는 비라고 발음하는데 산스크리트 원 발음으로는요. 이 V 발음은요. 위 발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하고요. 윗바사나의 한자 발음으로 바르게 본다 또는 분명히 본다라고 해서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바르게 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해서 두루 관찰하는 수행으로 경에서는 능히 보고 뭐 차례대로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 그래서 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혜의 모습, 해상, 지혜자 써서 해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우필차인데요. 우필차는 우페카, UPEKSA. 우페카. 이 한자 발음으로요. 평등이라는 이름이고요. 다투지 않음, 관찰하지 않음, 행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쟁, 불관, 또는 불행 이렇게 한자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해서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평등심의 모습을 갖는 것. 이거 바로 우필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정의 모습을 공삼매라고도 하고요. 지혜의 모습을 무원삼매라고도 하고 또 평등심의 모습을 무상삼매 라고도 합니다. 보살이 이 선정을 닦을 때와 지혜를 닦을 때와 평등심을 닦을 때를 잘 알고 때 아닌 것을 안다면 이것을 보살 마살이 보리의 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요, 사자우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이와 같은 세 가지 수행, 즉 사마타, 윗바사나, 우필차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각가지 이익이 있다고 설하십니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생사의 인연이 없어져서 남이 없게 되고요. 그거를 무생이라고 한자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사의 인연이 없어 남이 없게 되고 이런 세 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또 행위함이 없으므로 냄이 없게 되고 이런 무출이라고 한자로 또 표현합니다. 행위함이 없으므로 뭔가를 만들어냄, 나는 것이 없게 되고 업을 지음이 없으며 무작이라고 한자로 또 사용하고요. 또 내 집이라거나 또는 섬이라고 하는 집착된 소견에 들지 않게 되고 중생을 조복하여 귀할 곳이라 하고 도적을 깨트려 열반이라고 하고 번뇌예불을 꺼서 멸도라고 하고 각관을 여의여서 열반이라고 하고 시끄러운 것을 멀리해서 고요하다고 하고 죽는 일을 끊어서 병고가 없다고 하고 온갖 것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요. 불성을 보게 되는 열 가지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돼서 수행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경전에서는 중생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그 불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불성에 세 가지 성질이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신불성 이렇게 세 가지 불성에 대한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삼신불성은요. 세 가지 원인이 되는 불성이라고 해서 삼인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인, 요인, 연인 불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인불성은요. 온갖 중생이 다 가지고 있고 일체의 삿된 것을 떠난 중정의 진여로서 이것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불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인불성은요, 진여의 이치를 비추어 보고 도달해서 깨달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수행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인불성이고요. 그리고 연인불성은요. 지혜를 도와서 정인불성을 개발하는 육바라밀의 수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바로 안다고 합니다. 그 불성이 정인불성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불성 중에 요인불성이나 또는 연인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인불성은 진여의 이치를 깨닫는 이치이기 때문에 지혜의 안목을 얻어야 정인불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인불성은요, 불성을 비추는 지혜를 일으키는 모든 선행이기 때문에 성근 공덕을 쌓아야 요인불성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바로 아는 정인불성의 경지는 성인이나 가능한 것이고요. 중생의 안목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근공덕을 많이 행해서 연인불성을 쌓고 나서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해 나아가면 요인불성이 나와서요. 우리가 불성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정인불성을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장자궁자의 비유에서는 궁자가 원래 장자의 아들인데요. 아버지를 버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이르렀다가 눈앞에 있는 아주 아버지를 알아보지, 눈앞에 계시는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요. 이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똥치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갖가지 일을 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근기가 성숙해졌을 때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고 참된 아들로 맞이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궁자는 장자의 불성을 가진 우리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자는 처음에는 빈궁한 그런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장자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똥치고 농사일 배우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자신이 장자의 아들임을 어느 결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우리가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항상 색성향, 미촉, 생주, 궤, 남녀 이 열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상에 집착하고 불성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음에 열 가지 법을 닦아 성취하면 이 열 가지 법이 인연함이 없어서 태어남도 없고 함이 없어서 나옴도 없고 등등등 그와 같은 시끄러움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하고 영원히 생사를 끊었으므로 병고가 없고 일체법이 없기 때문에 무소유임을 알게 돼서 분명히 불성을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688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신심을 구족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믿음이 견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심을 구족해야 하는데 먼저 불법승 삼보가 영원하고 시방제불이 방편으로 나타낸 그런 일체중생과 일천재가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래가 생로병사하고 고행수행했다는 것, 또 제바달다가 진실로 화합승을 파괴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는 것, 여래가 반드시 열반에 들어가고 정법이 멸해서 다 했다는 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야 진실로 신심을 구족, 믿지 않아야 진실로 신심을 구족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래가 생사를 보이신 것 등은요, 중생의 무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응신불로 놔두셔서 생사를 보이신 것이고요. 여래께서는 원래 생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방편으로 다 보이신 것이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청정 개요를 구족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중생의 안목.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열 가지 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가 청정개요를 구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심을 구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청정개요를 구족해야 하는 것인데 보살이 개요를 지니되 개요를 해하지 말고 개요를 위배하지 말고 개요를 범하지 말고 지게바라미를 또 범하지 않고 중생을 범하지 않고 이양을 위하지 중생을 위하지 않고 또 이양을 위하지 않고 이양이라고 한다면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또 보리를 추구하지 않고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성문과 벽지부를 위하지 않고 열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장 훌륭한 제1의를 위해서 그 많은 계율을 보호해서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생각을, 잡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그 제1의를 위해서 그런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율을 통해서 제1의제의 진리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식을 친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식은요, 신심과 계율, 많이 아는 것, 보시, 지혜를 설해줘서 사람들이 받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요한 적정을 좋아해야 하는데요.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고요함을 좋아해서요, 제법의 깊은 법
관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진해야 되는데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두어서 네 가지 법을 관찰하되 머리에 불이 붙더라도 놓아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염법을 부족해야 하는데 이 염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염자입니다. 그래서 염법, 염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요. 천상을 생각하고 사, 버리사자입니다. 평등심을, 평등한 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부드러운 말을 구족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미묘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보다 먼저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인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때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고 또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이 부드러운 말을 구족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법을 사랑해야 바른 연설을 좋아하게 되고 읽고 외우고 쓰고 뜻을 생각하고 널리 선전을 해서 멀리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똑같이 쓰고 해설하고 읽고 외우고 찬탄하고 뜻을 생각함을 본다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분에게 의복과 음식과 와구, 누울 때 쓰는 그런 물건이죠. 와구와 의약으로 도와드리고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동학, 같이 공부하는 그런 뭐 동반, 도반을 말하는 거죠. 그 동학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계를 받는 도반이 부족한 것이 있는 걸 보게 되면 바루나 뭐 물, 발이나 뭐 뭐든지 옷이라든지 또 간병에 필요한 의복이나 또 뭐 음식, 와구, 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데서 빌어서라도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번째가 지혜를 구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래의 상락, 아정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법의 두 가지 면을 관찰하는데 이른바 공함과 공하지 않음, 또 항상함과 무상함,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것, 깨끗함과 부정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른 법에 끊을 것과 끊지 못할 것, 또 서로 다른 법에 인연 따라 나는 것과 인연 따라 보는 것, 서로 다른 법의 인연으로 생긴 과,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생긴 결과와 인연으로 생기지 않은 과를 관찰하는 것을 바로 지혜를 구족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요 다음 이야기는요.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따라서 받는 과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에겐 다 불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중생의 육안으로는 불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치 나무가 겉으로는 뭐 모르지만 서로 비비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우리도 부지런히 정진하면 선정과 지혜가 나와서 불성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우리 중생이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체법이 차별상이 없이 공함과 공하지 않음, 제법이 항상함과 무상함,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서로 다른 법과 끊을 것과 끊지 못할 것,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을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을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